더 나은 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차린 건데 사실 더 힘들어졌지. 그렇죠. 힘들어. 아니, 한 달에 뭐 몇 백만 원씩 남아도 뭐 부가세 내고 뭐 이런 거 하면은 사실 자영업 힘들어요. 진짜 힘들더라고. 가게에 지금 전기세가 키로수 좀 높아요. 그래가지고 네, 못 낸 미납금이 있죠. 두 달 미루면 또 전기세 가스 이게 전기가 끊길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씩 댈게요 그랬지. 예, 여보세요? 아, 네네네네. 아, 제가 한 달치, 네, 오늘, 내일 꼭 넣을게요. 이상하지, 어떻게 꺼져. 네네네. 이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기요? 어. 아, 우산기업이요? 아, 우산기업이요? 네, 일단 전화해볼게요. 진짜 힘들어. 이제 벌면 되지, 하고. 그리고 내가 초긍정이니까 괜찮겠어. 너무 고맙다. 전수미 이제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초긍정이지. 나 왜? 나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가게 와서 이거 뭐 서빙해주고. 아니 야무지게. 야무지게 하거든? 헐렁헐렁 이렇게 막 되지 말고. 아니야. 야무지게 얼마나요? 여보보다는 더 꼼꼼하게 정확하게. 아, 너무 느려. 아니야. 아까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어? 피클이랑 발사믹 소스 다 같이 한꺼번에 나가야지. 그걸 그럼 물어봐든지. 사장님은 여보야. 나는 난 당연히 하는 줄 알았지. 한 번에 나온 줄 알았는데 나는 안 해놨더라고. 나도 할 일이 많아요, 여보. 할 일이 많은 사이에 오는 발사믹 소스요. 그래가지고 손님 발사믹 소스를 아씨 발사믹 기본인데. 나도 그 사이에 나도 내 할 일 했어, 여보. 나 계속 메뉴 바꾸서는 물 드리고 응대했어. 근데 너는 이제 도와주는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진 않아.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 나는 청소기도 돌리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저는 쉬는 시간, 쉬는 날 빼서 도와주려는 마음에 나간 건데 아니 제가 실수를 좀 할 수도 있고 좀 행동이 느릴 수도 있는 건데 고마운 마음커녕 제가 오히려 혼을 나고 있으니까 되게 답답해요. 아내는 한없이 해맑아요. 고민을 얘기하면 잘 될 거야.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잔소리도 하게 되고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나는 무페이로 지금 여보를 도와주는데 감사한 느낌이 난 전혀 못 받았어. 여보를 위해서 내 시간을 빼서 도와주는 건데.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나한테 시급 얘기하지 말고 지금 시급줄 형편이 안 되는데 맨날 시급줄이 물고 싶고 할 거 야무지게 야무지게는 잘해. 여보가 야무지게 해야 돼. 야무지게 잘하지. 청소기 아까 그게 돌린 거냐? 청소기도 내가 와서 돌리지. 여기서 돌리는 사람 없잖아. 아, 돌려. 아 정말 사서운 거부터 하려면 제대로 이 청소 제대로 하든가. 그럼 제대로 한 걸 보여줘. 보여주고만 해.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보여주고 얘기해. 아, 그러면 나오지 마. 왜 자꾸 나와가지고 나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도와주러 나왔으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 맞아, 화나. 왜 그렇게 너는 짜증을 내냐, 그렇게. 짜증은 여보가 낸 거야. 여보가 먼저 냈어. 나도 화가 난 거지. 그러니까 나오지 마. 보람이 없네, 도와준 보람이. 나온 아이고. 보람이 없어. 할 말, 안 할 말 있지. 나오지 말라는 말은 이혼의 이런 이 말이랑 저는 딱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순간에만 욱해가지고 나오지 마 가끔 그러는데 그 말 말고 다른 말 했으면 좋겠어요. 뭐 가게가 뭐 돈이라도 엄청 많이 벌어다 주면은 뭐 싸우면서 하겠는데 솔직히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싸움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가게가 되게 스트레스. 싸우게 되니까 나오지 않는 게 좋겠다. 그 얘기를 한 거죠. 하이. 뭐 하는 거야 그게. 하이. 뭐 하는 거야 그게. 근데 방금 화내지 않았냐? 응? 방금 화냈지 않았냐? 짜증내고.
잘 도와줄게. 아니야, 나오지 마. 그러니까 이제까지 도와준 건 고맙고, 앞으로는 도와주지 마. 됐어. 치워, 치워. 아, 치울게. 아, 나도, 응. 나도. 좀 이따 치울게. 응. 먼저 가, 집에 빨리. 아, 집에 가, 집에 가. 그 수민 씨 이렇게 거기 가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가시는 모습이 그 눈에 선해요. 참 얼마나 그 눈물을 흘리시면 갔겠어요. 내가 힘든 남편 도와주러 왔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시니까. 근데 가게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이혼하자는 것처럼 들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서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나 했는데 왜 그렇게까지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냥 나오지 마가 되게 저는 너무 서운해요. 저는 너무 서운해. 네. 힘들어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넌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네. 그냥 뭔가 선을 긋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러니까 배려로 그냥 집에서 쉬어라 이런 뜻이었어요. 네. 근데 편히 못 쉬죠, 그럼. 아, 저 때는 감정이 좀 올라와서 그렇게 말을 한 거고요. 너무 고맙죠. 고맙죠. 너무 감사하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가게의 매출에서 오는 스트레스 뭐 이런 스트레스를 다 수민 씨한테 화살이 수민 씨한테 꽂히니까 그게 좀. 네. 가게 그렇죠. 항상 갔다 오면 가게 갔다 온 날은 저한테 항상 짜증을 많이 부리더라고요. 아 제가 감정이 그러니까 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러시면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네. 너무 고맙다 가도 아 또. 전기세 두 달 못 내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나면은 막 그때부터 이제 걱정 근심이 또 생기기 시작하고 그런 상황을 그러니까 와이프가 몰랐으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근데 잘 될 거야 그러면은 저는 그게 아 지금 우리 상황을 너무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는구나. 이게 몇 달이 쌓이면은 망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지금 상황은 전기세도 두 달 중에 한 달 내셨다며요. 네, 그럴 때는 다 올라죠 가스. 네네. 특히 가스는 살인적.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약간 그 경제적인 고통에 발을 빼는 느낌도 드세요? 약간 서운하세요? 저는 살짝 네. 왜냐면 이제 매출이 하루하루 이제 전쟁이에요. 전쟁터 나간 기분인데 와이프는 이제 그걸 너무 몰라주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네. 근데 너무 나는 그 모습이 너무 좋던데. 네.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그 잘 될 거야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사실 계속 다투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부가세 어차피 부가세는 나올 거고 답이 네네네, 안 나오는 거지만 잘 될 거야라는 이 한마디가 너무 예뻤어요. 그런데 또 다투시다가 정말 초긍정이시라는 게 느껴진 게 잘 화해. 라고 이 마음 이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냥 저는 그냥 좋게 웃으면서 힘듦을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 급화해 신청을 했을 때 경기 씨는 약간 어이없다는 식으로 뭐 하는 거야라고 했는데 그때 기분은 어떤 상태였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감정이 좀 올라왔는데 이제 와이프가 화해 이러니까 약간 막 장난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내 감정은 정리가 안 됐는데. 네네 그래서 악수를 못했죠.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본 영상에서는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해요. 세 가지가 첫째는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겹이 있어요. 근데 맨 겉 겹을 보면 2012년에도 그런 줄 알았는데 몰래카메라 그 장면 보고 역시 인성 그러네. 아내가 저렇게 열심히 도와주는데 잔소리 장렬이다가 결국 나오지 말라고 하네. 이렇게 보는 거는 맨 겉에 있는 겹이에요. 아주 쉽게 그냥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중요한 건데 경진 씨한테 그 상황 파스타 식당이 좀 쉽지 않아
전기료도 밀려 있어. 아내는 와서 도와준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돌아가지가 않아. 나는 이 상황에서 나의 감정 조절이 조금 약간 어려워지는. 그게 어디서부터 나의 어떤 면이 건드려지는지를 잘 아셔야 돼.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아내가 와서 열심히 도와주고 너무 마음은 좋은데 사실 일이 꼬여요. 그죠? 꼬이면 정말 제가 안 좋은 표현을 써볼게요. 네. 왜 싸가지 없게 표현을 할까? 아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경진 씨가 싸가지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깊이 있게 안 들어가 겉겉만 보면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네. 왜 경진 씨는 그렇게 표현할까? 속마음을 이 세 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거. 네. 근데 사업 같은 것도 시작할 때 잘 공부하고 잘 준비하고 뛰어들어야 될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친한 형님이 하자고 해서 요 식업에 뛰어들었잖아. 근데 그때 이제 선택이 1년, 2년, 3년 지나면서 힘만 들고 그치. 같이 잘 살려면 잘 진중하게 얘기를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아. 막 억압하는 느낌이야 나한테. 막 억압하는 느낌이야 나한테. 억압? 어 막 뭔가 막 굉장히 강제적으로 막 얘기하고 막. 그러면은 여보 앞으로 우리가 50년 이상을 더 살아야 되는데 이런 대화 안 하고 그냥 겉으로만 하하호하고 그러면서 살고 싶어? 뭐 어떻게 살고 싶어? 중요한 시기인 거 같아 진짜로. 근데 내가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 나는 난 진짜 혼자 살 때는 그냥 아무런 걱정이 없었거든? 일이 없는데도 뭐 방송 없고 뭐 행사도 별로 없고 그래서 힘들긴 했지. 근데 결혼을 하고 이제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생기고 하니까 걱정이 많아졌어. 뭐 방송도 없고 행사도 없고 어? 식당도 뭐 만약 망했다고 해. 그러면 이게 다 같이 무너지는 거잖아. 무섭지. 근데 그러면서 왜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 사업을 하고 무리를 하면서 근데 벌리는 거야? 어쩔 수가 없지.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 어떤 중요한 시기? 어? 뭐의 어떤 점에서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 자리 잡아야 되는 시기지. 가게 아니면 뭐? 아니, 가게나 뭐나. 뭐? 근데 계속 질문을 하신다. 배터리가 방전된 거야, 나도.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아니, 방전이 뭐가? 됐어, 이미. 어떤 점에서? 뭐가? 가게? 뭐. 아니, 모든 게 다 겹쳤다니까. 모든 게? 모든 게 다 겹쳤다는 게 너무 두려워. 아니, 가게랑 내 개그맨이랑 뭐 이런 게 다 겹쳤다고.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아니, 항상 여보는 두리뭉실하게 뭐. 아니, 모든 게 다 그래. 아 개그맨도 그렇고 가게도 똑같아. 근데 여보 되는 게 아니야.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지금? 잘 됐으면 좋겠는 거. 그럼 애기 같은 질문 좀 하지 마. 애기 같은 질문? 넌 뭐 그렇게 애 같은 질문? 아니. 난 지금 진지하다니까. 난 그래 그거. 나도 진지한데. 진지한데 뭐 이루고 싶은 뭐 그 뭐 뭐야? 진짜 서로 답을 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나의 목표가 뭐냐고. 아, 목표를 내가 세운다고 그게 되냐, 그게? 그래도 소망. 이런 상황도 스트레스야, 지금. 근데 이미 좀 뭔가 되는 일이 없어서 예민하시는 것도 있고. 일단 가게는 벌려놨으니까 가게 잘 되게끔 해야지.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항상. 왜 자꾸 그런, 어? 유아틱한 얘기를 하는 거야. 유아틱이 아니라 어? 아니야, 현실. 아, 현실적으로. 현실. 내가 현실적으로 생각했으니까, 가게를 차리고, 어쨌든, 고정 수입도 만들려고 하고. 근데,
수입이 안 생기니까 가게. 아, 수입 생길 때도 있었어. 있었어? 아, 생길 때도 있었어. 어디가 막 무시하는 듯이 얘기하잖아. 아니야. 가게 수입만 적 있어서 뭐야 그게. 아니요, 난 진심을 다 여부를 막 깔아 뭉개고 그런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진짜 여부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아, 내가 넌 날 위해서 얘기하지. 아니야, 근데 여부는 항상 얘기할 때 나를 왜 무시해? 이렇게 하는데 나는 여부를 무시한 적이 없고 오히려 존중해. 항상 웃기기만 해가지고 몰랐어. 다 열심히 살아. 그럼. 더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럼 더 열심히 살아야지. 알지? 응. 뭐야? 눈이 빨개지려고 했어. 눈이 건조해. 어, 지쳤어. 건조해. 힘들어. 답답해? 열심히 살자고.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무섭다, 두렵다 이런 말을 하면은 좀 책임감이 많이 떨어져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얘기를 안 하죠. 어우, 나 눈물 난다. 힘들지.